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바로 또 에버랜드 동물원에 촬영 협조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짜잔 우리 티타남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에버랜드 직원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버랜드 직원 티타남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티타남님 계셨었는데 저번에는 얼굴 공개 안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오늘 네. 같이 티타남님과 함께 많은 동물들 보러 가셔야죠. 그 중에서도 바로 맹금녀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 끼리 두둥. 와, 저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이게 판타스틱 윙스인데요. 여기는 맹금류 쪽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여기가 휴장이죠 사실. 네, 지금은 관리하는 네. 기간은 아니고요. 네네네. 새들을 지금 이제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뭐야 해리스맨?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그냥 독수리 같은데? 뭐 이런 거랑 꿀닭이랑 우와 올빼미도 있네 대박. 어? 혹시 저기 사육사님이신가? 오늘 도와주실 와 이곳을 내가 들어가다니 와 자 여러분들 오 올빼미잖아요. 올빼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 저 가까이 가도 되나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혜성님이라고 저랑 도와주실 사육사님이십니다. 우와! 친구야, 안녕! 우와! 제가 예전에 어디 갔다가 올빼미가 막 자세를 낮추고 날개 피고 엄청 승질 냈다고 희싱을 했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약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신기하는 표시여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네네. 저희랑 하도 오랫동안 지내서 어릴 때부터 키워왔거든요. 사람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예요. 저 혹시 이렇게 살짝 터치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진짜요? 여기 만져도 좋아할까? 우와! 가마솥뱀 같은 경우는 오. 외국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거든요. 워낙 순해갖고 우와 얘 되게 폭신폭신하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강아지 샤워시키고 빗질해줘서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보시면 맹금녀처럼 이렇게 발톱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와 지금 사육사님께서 한번 테스트 비행 한번 하는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오! 아 딴 데 가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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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하다. 얘가 저 색깔 보고 그런가 봐요. 미안하다 천천히 갈게. 우와 아이고 날 싫어하는구나. 아직 겁이 많은 친구인가 봐요. 우와 여러분들 지금 독수리 맞죠 이 친구는? 매요. 매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요. 지금 굉장히 매섭게 생긴 친구입니다. 좀 멋있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얘가 붉은 허벅지 매? 맞아. 맞죠? 와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딱 멋있는 체형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여기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행 저 있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를 우선 거부하니까 이 친구 한번 비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육사님들께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오! 오! 야 소리 듣고 그냥 딱 가네. 우와 먹이를 하나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먹었어요. 멋있죠? 제가 직접 가까이서는 지금 당장 촬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는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거 살을 잡으시고 네네네 아 예 쭉 하고 이렇게 네네. 들고 있으면 될까요? 네 피무도 네. 이거 완전 일자로 네 됐습니다. 이제 저 붉은 허벅지 매가 저한테 옵니다. 놀라지 않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친구가 오다가 피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 도전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은 우리 매 친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굳이 또 도전은 하지 않을게요. 합. 와 요번에는
우와 진짜 크다. 저 좀 가까이 가도 되나요? 네. 아, 야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팀머리술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미국의 국조라고 하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눈이나 이게 불이랑 봤을 때 진짜 먹이를 딱 제압하... 우와 이것도 엄청 죽네. 이 친구는 이렇게 터치나 이런 건 힘들죠? 저는 터치할 수 있는데 예민해서. 예민해네요.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날개 피면은 몇 미터 정도까지 되려나요? 날개 다 피면 1m 80cm 정도. 우와 2m까지 달아요. 우와 진짜 멋있죠. 와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육사님 진짜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이제 연습 비행을 해보고 이따가 제가 손에 살짝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와! 와!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모든 소동물들은 진짜 한 방에 제압할 만한 그 크기와 무게, 힘, 포스까지 느껴집니다. 오, 또 간다. 오! 와, 얘 말 되게 잘 듣는다. 저, 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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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왔어요, 여러분들. 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얘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아령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5킬로다. 5킬로예요? 이야 여러분들 갔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북조를 와. 야 친구야 먹이 먹으러 가자. 우! 이야 여러분들 보셨죠? 이 어마무시한 친구를 제가 이 에버랜드에 와가지고 한번 제 팔뚝에도 올려보고 날아가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제 사육사님께서 재밌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에서 저 친구들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는 보시면 알 거예요. 후다다다다 후루루루 나온다고 합니다. 살짝 긴장스. 여러분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여러분들 저기 뭐 나온다. 저 뭐야 저 대장인가? 저 여러분들 저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친구 나온다 이 친구 바로 뿔닭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거 그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여기 수백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면서 뭘 자꾸 씹어먹는데 와 저기 날라온다. 당무로 파티. 저기 있던 메뚜기나 이런 것들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보셨죠 여러분들 그 저그에서 그 저글링처럼. 와 안녕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 웃기면서 귀엽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야, 들어가! 와! 야, 너희들 빨리 들어가! 늦었어! 들어가! 들어가세요! 야 말도 잘 듣네. 들어가라. 자 지금까지 이제 티타남님과 함께 티타남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맹금을 찍어봤고요. 이번 2탄은 어떤 친구들이죠? 저희 뽀빠타운에 있는 네. 사랑앵무 그리고 카피바라 네. 그리고 나무늘보. 어? 나무늘보요? 예, 이 세 가지 동물들을 만나볼 겁니다. 아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바로 2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